오후 회사를 맞으면서 오랜만에 재밌는 단어 하나 공유하려고 합니다. 독일 하면은 떠오르는 연관 검색어이기도 한 단어가 있죠. 바로 패션 고자라고 해야 되나? 패션에 뭐 초연하다던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 있죠. 이 단어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무필이라는 것을 알고 갈게요. 명사 뒤에다가 이 무필을 붙이면은 어떤 것에 관심이 없고 뭐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한국어로 딱 떨어지는 단어가 생각은 안 나는데 독일어 사전 설명을 보면은 Jemand, der morgens nach dem Aufstehen meist keine besonders gute Laune hat, mürrisch und wortkarg ist. 아침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사전 설명에 따르면은 아침에 일어난 후에 굉장히 언짢아하고 그리고 투덜거리고 그리고 뭔가 뚱하게 조용하게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 앞에 패션을 뜻하는 모델을 붙여서 단어를 만들면은 패션에 무관심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단어는 독일에서 셀프 디스용으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돌체벨레 관련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를 링크를 걸어주겠습니다. 모델 모펠의 반대말은 모델 캐너, 패션을 아는 사람, 영어의 패션 컨셔스와 같은 단어입니다.